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문정중학교 마이스트 동아리의 유경, 정승우, 오종혁, 권진성, 혜진영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전폭조형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폭조형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안녕하세요. 대전 문정중학교 교사 주병일입니다. 이번에 저희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준비한 주제는 전폭도형인데요. 전폭도형은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도형과 접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으로요. 이 거리를 폭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폭도형은 이제 폭이 같은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의 바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의 바퀴에 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항상 일정하게 이제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안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겠죠. 자, 전폭도형에는 원 말고 다른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 오각형 형태, 칠각형 형태, 구각형 형태의 전폭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이 삼각형 형태의 전폭도형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볼 건데요. 이 삼각형 형태의 전폭도형은 렐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렐로 삼각형은요, 19세기 독일의 공학자 프란츠 렐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삼각형인데요. 이미 그전에도 알려져 있지만 렐로가 기계공학에서 좀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자, 렐로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반지름이 같은 세 원에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렐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원리를 가지고 세 가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